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가 오늘 7%가 넘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애니플러스가. 네. 일단 뭐 제가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네.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주가가 못 올랐을 때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 대원미디어, 애니플러스 이런 종목들이었죠. 지금 꽤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애니플러스의 이제 주사업은 방송 쪽입니다. 거기다 네. VOD, 애니메이션 이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시 이벤트 같은 사업 영역의 다각화가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관객들을 리오프닝 때 끌어올린 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K-드라마 콘텐츠의 플랫폼 확장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작년 11월에 방영된 이제 오쏘메 붉은 꽃동 이런 것들이 OTT 웨이브 쪽으로 투자 제작, 러브신 넘버 이런 것들 같이 됐었고요. 실적은 일단 2019년 저점이었습니다. 그때가 저점으로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20년 이후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 거고요. 부채 비율 대비했을 때 유보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도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다.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기반이 기업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유보율은 낮은데 부채 비율 높은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금리가 높을 때 이런 때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재무 구조도 같이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애니플러스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7%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따라잡아도 네.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네.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의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들의 분위기 그리고 수급 상황 지금 그리고 어떤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자회사 모두가 영업이 흑자 달성을 했어요. 특히나 미디어 앤 아트 쪽은 매출이 1000%가 증가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명역의 다각화 쪽에서 전시 이벤트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자회사거든요. 얼마 전에 했었던 요시고 사진전이 9개월 남짓한 기간에 4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어요. 네. 그런 만큼 이게 딱 열린다라고 했을 때 기획 제작 능력 그리고 마케팅 능력까지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자회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또 대표 작품이 진격의 거인이에요. 그런 것들의 이제 신규 시즌 이런 것들이 대표작으로 흥행을 하고 있는 작품들이고요. 기존에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 더불어서 아마존 프라임에도 작품 공급을 개시하는 부분들. 결국에는 글로벌 OTT들의 경쟁이 더욱더 강화되고 치열해질수록 이런 기획 제작 능력을 잘 갖추고 웰메이드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러브콜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겠죠. 드라마,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로 하고 있는 전시 사업 같은 것까지 전부 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고 전 분야가 고르게 실적 증가를 시연해내고 있는 지금 현재 탄탄한 라인업과 향후에 실적의 지속적인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네. 일단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는 현재 부근부터 한 3,5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다 목표가는 4,4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